오직 산삼만을 바라보며 험한 산길을 오르는 이들. 아, 우리 점심밥을 이렇게 주먹밥으로 하나 때웁니다. 새끼 정도는 독사에서. 그래도 저거 물리면 바로 아웃이 나. 한 분만 된다면. 자연과 하나가 되는 삶의 방식을 이어가는데 수일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산삼이 눈앞에 보인다. 신났다! 신만,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이어진다. 깊은 산골짜기. 이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다. 나의 직업은 신만이. 오늘도 산삼을 찾고 있다. 이렇게 바위 서렁이 많은 데가요. 또 독사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쉴 때나 그리고 발 밟을 때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조심 내딛는 발 아래 독사도 있고 산삼도 있다. 잘 살펴보며 걸어야 한다. 왠지 이 주위에 좋은 기운이 감돈다. 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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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어. 신났어. 어디에? 여기 있어. 수위를 헤맨 끝에 드디어 산삼을 발견했다. 기분이 어떠세요? 좋습니다. 하루 밥 세 끼 먹고 살기 이렇게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좋습니다. 연락 좀 해보고. 얼마 만에 찾으신 거예요? 지금 한 일주일도 넘은 것 같은데 계속 안 보여가지고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족발매님, 저 전방에 물게. 아, 심 찾았습니다. 심 찾았습니다. 오이! 오이! 찾아왔어요. 빨간님. 여기 내려오면서 좌측으로 산 하나 넘어야 돼요. 내가 지른 소리를 방향타 삼아 한 시간여 만에 팀원이 모두 모였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힘들어. 이야, 이게 여기 숨어 있었구나. 이 정도는 그래도 한 시간 거리도 아니니까 먼 거리는 아니에요. 진짜 멀리 있을 때는 한 두 시간 이상 걸릴 때도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채심 안 하고. 아, 이제 또 주변에 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나 가방 여기다 놓고 더 이제 정밀 수색 해볼게. 산삼이 뿌리 내린 최적의 장소. 이 주변에 산삼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 선생님 뭐 좀 보셨어요? 아이고, 주위에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이네요. 막 이걸 채심하고 이쪽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 엄청 고프네. 아침에 조금 먹어서 그러나 봐. 네? 배가. 아, 눈을 감으면 이 삼잎이 눈앞에서 아른아른 거려. 캐낸 산삼은 먼저 발견한 사람이 같기도 하고
일행이 공평하게 나누기도 한다. 우리는 함께 나누는 쪽을 택했다.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은 아니고요. 이렇게 뭐 색은 어느 정도 이렇게 우러났는데 노드 바디 이렇게 보면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5년이요? 예. 다시 묻어주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직 약성을 기대하기엔 좀 어린 것 같아가지고 다시 묻어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좀 아깝지 않으세요? 좀 아까워도 한 10년, 20년 후에 다시 여기 찾아오는 기쁨도 있으니까 뭐 나중에 열매나 떨어뜨리면 좋잖아요. 다시 묻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입의 크기로 봤을 때 20년은 좋게 돼 보였는데 이번에도 아쉽게 연령 미달이다. 허탈한 마음을 노랫가락으로 달랜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힘내라는 자연의 위로일까. 맑은 물이 맞아준다. 물맛 어떠세요? 물맛 진짜 좋습니다. 이런 데서 계곡에서 드실 때는 고여있는 물을 드시면 안 되거든요. 흐르는 물을 드셔야 돼요. 그 고여 있는 물에는 그 산에 그 유충들이 벌을 그 벌레 알을 까놓으면 그걸 먹으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흐르는 물을 먹어야 됩니다. 와, 물맛 너무 좋네. 한 모금 더 먹어야 돼. 힘들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산을 하나 넘으셔야죠. 숨을 돌리기가 무섭게 또다시 다음 고개로 이동. 마음을 다잡고 더욱 험난한 곳으로 방향을 잡는다. 저기 바위 있죠? 네. 저기를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깔딱고개라 그랬는데 신마애들이 저기 넘어갈 때 경사가 되게 세가지고 넘어가서 좀 힘들거든요. 자, 거기까지 가시자고요. 오르기 힘든 악산일수록 좋은 산삼이 자라기 좋다고 한다. 산에서 살다시피 하는 신마니들도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난코스다. 좋은 소식 좀 있나요? 좋은 소식 없습니다. 힘드네. 신마니의 인생 또한 이런 험난한 여정의 연속이 아닐까. 건강하게 그 산에 다닐 수 있을 기간 동안 건강하게 잘 다니고 또 뭐 가족들 행복하고 그런 게 제일 바람이죠. 이제 저를 대신해서 생활이 안 되니까 저를 대신해서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면서 사람한테 제일 미안하죠. 가족 이야기엔 한없이 약해진다. 더욱 당당한 가장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산을 타고 또 타야 한다. 자불 속에서 영롱한 산삼이 뿌리내리는 것처럼
이 험한 숲길에서도 나만의 멋진 길이 펼쳐지겠지. 다른 일도 다 이거보다 안 힘든 일이 어딨어. 다 힘들죠. 맞아요. 그죠? 네. 직업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게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거 아니야? 그리고 저렇게 다닐 수 있는 건강한 육체만 있는 것도 행복하죠. 건강한 육체에 반듯한 마음가짐. 이것만 있으면 10만이로 살아가는 데 충분하다. 여기 저 집으로 있었는데. 어인만이 박기석 씨를 필두로 또다시 10만이 일행이 산에 오른다. 여기 있네. 독사잖아, 독사. 저건 독사. 저 올라가 있는 자. 저 독사잖아. 간다. 아, 좋다, 야. 어? 그러니까 여기서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올라가셨다가 우뚝 치면서 이제 막창까지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하시죠. 어떠세요, 지금 느낌이? 좋습니다. 아, 느낌 좋으세요? 예. 다들 좋으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빈소로 내려오시는 분 많으시던데. 아, 산에 올라가가지고요. 산을 못 본다고 뭐 거기에 연연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다니다 보면은 산을 꼭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걸 믿고 이제 올라가는 거지. 자, 그럼 다음 골서부터 올라간다 이거지. 산삼의 발견 유무에 일희일비하다 보면 10만이로 오랫동안 살아가기 힘들다. 마음을 비우고 천천히 산을 타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눈앞에 보이는 것이 산삼이다. 집터주의요. 아, 이게 집터인가요? 예, 여기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여기 집터잖아요. 이 주위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산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화전민의 집터다. 화전민이 산삼 씨앗을 뿌려놓았던 자리에서 종종 좋은 산삼이 발견되기도 한다. 미끄러운 바위와 돌들, 정신없이 늘어진 나무 넝쿨이 쉽사리 길을 내주지 않는다. 단 이게 최고 나쁜 산이거든요. 이 돌이, 잔돌이 많은 산은. 바닥에 이렇게 보면 자갈이 많잖아요. 이런 데가 자꾸 미끄러지잖아요, 올라올 때. 그러니까 디딜 때 잘 디디셔야 돼. 안 다쳐요. 발 디딜 땅도 마땅치 않은 환경에 주변을 샅샅이 살피며 걷기란 여간 진땀이 나는 작업이 아니다. 자칫 실수를 했다간 큰 화를 당할 수가 있다. 돼지요. 멧돼지. 예, 건들지 않으면 대들진 않는데 물이 지어가니 되니까 돼지가 잘못 만나면 위험하죠. 마주치신 적 있으세요? 있죠. 피해서 그렇지.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조용히 피하셨어요? 예, 네, 그냥 조용히 피했어요. 좋은 산삼을 발견하기 위해선 곳곳에 숨어 있는 야생 짐승과 흡혈 곤충에 대처하는 방법도 터득해야 한다. 무엇보다 험한 산길을 헤쳐나가는 것이 가장 조심스럽다. 산도 가파르고 날씨도 덥고 이런데 또 혹 가다가 또 뱀 같은 것도 또아리 털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또 조심해야 되고 미끄럽고 조심할 게 너무 많은데 옆으로 이동하지.
산을 여간 좋아하지 않고선 산삼 한 뿌리 발견하기도 힘들다. 산 넘어 산이라고 했던가. 하나의 장애물을 넘으면 더 큰 장애물이 버티고 있다. 연대가 한 번 올라가면 두 번씩 묶어진다 하잖아. 10년 넘게 다져진 발걸음과 균형 감각으로 웬만한 경사에서도 평지처럼 오르락내리락 한다. 잠깐 쉬었다 가죠. 누르셔야 되는데. 안 힘드세요? 땀 나는 거 봐요. 힘들어요. 일단 제가 산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제가 산에서 이제 얻을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도 산을 타고 있는 거죠, 뭐 제가. 언제부터 타셨어요? 저 횟수로는 얼추 한 10년 되는데 애기들이 아직 어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 많이 못 늘어지니까 그게 조금 이제 아쉽고 뭐 집사람한테도 그렇고요. 한마디만 할게요, 한마디만. 사랑한다고요. 사랑한다는 말 이외에 더 어떤 말이 필요할까? 가족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산에서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다. 깊은 산에서는 물줄기를 따라가며 찾는 것이 길을 잃을 위험도 적고 발견할 확률도 높다. 양쪽으로 흩어져서 살펴본다. 산복이 힘드네요, 선생님. 네, 힘들죠. 산복이 그래 쉬우면 다 삼켜로 댕기지. 저 산도 노력한 만큼 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로. 그냥 뭐 산에 딱 입산해가지고 뭐 한 시간 내 땀도 안 흘리고 딱 보여주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런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산만 생각하고 찾아다니면은 보여주시더라고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 정도의 노력으로도 부족했을까? 산을 오른 첫째 날에는 아무런 수확도 얻지 못했다. 이들의 작은 바람이 있다면 자연이 지금의 모습 그대로 오래도록 보존되는 것이다. 지저분했잖아요. 일단 지저분하고 산이 황폐화가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렇게 자기 거는 자기가 가져가고 산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자꾸 지저분하게 만드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갑시다. 제가 하고 싶은 말 정말 드리겠습니다. 산에 댕기는 사람들이 더 안 지켜. 감유성 그냥 마시고 확 집어던지고 가고 확 집어던지고 가고. 다음 날. 네. 까마귀가 계속 울었던데 그 두 골짜기를 오늘 중점적으로 한번 보려고요. 아, 까마귀 울면 거기 산삼이 좀 맞나 보죠? 아, 옛날부터 뭐 내려오는 얘기거든요. 까마귀가 뭐 하여튼 뭐 반짝거리는 거 그런 건 다 주워가지고 자기는 집 거기서 다 물어다 놓는다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만약에 그 까마귀 집을 찾으면은 뭐 그냥 대박 난다고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신만이들에겐 까마귀는 산삼이 난 곳으로 안내해주는 좋은 징조로 여겨진다. 하지만 새를 따라다니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 아, 길은 안 좋은 만큼 여기가 분위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그래서 한번 꼼꼼히 한번 제가 찾아보는 중이거든요. 이제까지 쌓은 경험을 토대로
각자의 방식으로 산삼을 추적해 간다. 낙엽성 밭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삼이 좋은 게. 어떤 데에서요? 낙엽성 밭이요. 낙엽성 밭이요? 예. 이게 지금 낙엽성이잖아요, 여기가. 예. 그래서 지금 유심히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다 일로 집합했고면 뭐 자리 지으면 다 모이게 돼 있어요. 이쪽에 지금 우리 탄 쪽에는 너무 건조해. 뭐 먼지가 폭삭폭삭 날 정도인데 뭐 상당히 가파르네. 자리가 좋은 자리 가면 다 모이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 자리로 다 오니까. 근데 여기는 없네요. 안 보여서 그렇지. 아, 안 보여서 그렇지. 어딘가는 있을 수도. 있는 있을 수도 있지 어딘가에. 어딘가에 있는 걸 찾으려고 지금 도로 댕기는 거지. 삼이 훤한 데 있으면서도 잘 안 보이는 게 삼이잖아요. 대체 얼마나 더 걸어야 산삼을 볼 수 있을까? 이쪽으로는 빡신데요. 올라가기가. 지형이 험한 만큼 이 부근 어딘가에 산삼이 자라고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한 이래 흩어져서 더 꼼꼼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드디어 반가운 외침이 들려온다. 어떤 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딸도 나왔네. 다행히 어리겠네. 아, 위에 뭐가 달려있나요? 예, 예. 딸이죠. 딸이요? 예. 먼저 산삼을 보게 해준 산신에게 절을 올려 경의를 표한다. 그런 다음 맨 처음에 산삼을 발견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캐낸다. 나이를 한번 보고. 삼의 머리 부분인 뇌두를 살펴보면 대략의 연수를 파악할 수 있다. 여기가 몸통인데 여기가 싹대거든요. 여기서 여기가 나이거든요. 이게 너무 어리다는 거죠. 지금 한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밖에 안 쳤단 말이에요. 이게 나이는 뭐 다 봐야 7년, 봐줘야 7년, 아주 어린 심이죠. 그냥 꽃대만 다른 것뿐이지 너무 어리다 이거죠. 아직 덜 자란 어린 산삼이다. 이제 갓 올라온 거죠. 야생으로 이제 갓 올라와고 너무 어리게 큰 거죠. 예, 너무 어린 심을 캐면 이 자연이 고갈, 그 삼이 고갈이 되기 때문에 이거 더 키워서 저희들이 못 캐면 후대에 좋은 심 보라고 묻어나는 게 좋잖아요. 묻어. 몇 년 후 이곳을 지나갈 후대 10마니를 위해 다시 정성껏 심어놓는다. 자, 그럼 이건 언제쯤이나? 한 15년 있다가 와야죠, 이거. 저희들 나이에 올라오겠어요, 이제 후대에. 후대 10만이 들여와서 좋은 삶 펴가면 좋죠, 저희들도. 아쉬움이 많은 삶이죠. 입장만 좋고. 아쉬움은 어린 산삼과 함께 묻어놓고 또다시 산삼을 찾아 깊은 산 속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자연이 주는 만큼만 얻고 산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10마니. 그들은 오늘도 거친 산을 누비며 값진 노력에 대한 보답을 얻고 있다. 40일 동안 못 본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산포 울었어. 너무 좋아하고. 어디가 아파서 못 가지 않는 이상은 그냥 뭐 나이가 70이 되더라도 내가 이제 또 건강이 허락한다면 꾸준히 산에 다니고 싶습니다. 네.